이 영상은 라곰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과 여름 사이에 있는 요즘 읽기에 딱 어울리는 에세이 한 권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심에 사는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러나 실천으로까지는 옮겨본 적이 없을 바로 그것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혜림 작가의 나만의 리틀 포레스트에 산다 입니다. 출판사는 라곰이고요. 저자분의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 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니멀리즘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하는 에세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삶, 건강한 미니멀리즘적 태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번에는 그것을 텃밭 가꾸기라는 새로운 요소와 함께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팬데믹 시기, 작가님께서는 자유롭게 숨을 쉬며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다 마침내 다다른 곳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말 농장. 작가님 부부는 5평 남짓의 작은 땅을 계약하고 그곳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붙여 애정을 가지고 텃밭을 가꾸게 되는데요. 리틀 포레스트라고 지었던 이름이 농장 사장님의 손을 거치면서 리틀 포레스트라고 편말에 잘못 적히게 된 것처럼 작가님 부부의 텃밭 가꾸기는 실수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흙을 밟기 힘든 도심에서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직접 땀 흘려 가꾼 채소로 밥상을 꾸릴 수 있다는 것, 주변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남는 채소들을 나눠 먹으면서 느슨한 연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작가님께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텃밭 가꾸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작가님의 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항상 돈을 주고 사먹기만 했던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빵을 집에서 직접 구워본다든지, 당연히 미용실에 가서 돈을 주고 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머리카락을 거울 앞에 서서 직접 가위를 들고 잘라본다든지, 잠시 정전이 된 집에서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을 예민하게 발휘하고 정적의 순간을 음미한다든지. 이 책은 이렇게 텃밭 가꾸기라는 일종의 실험과 같았던 시도에서 시작된 일상의 변화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작가님께서는 전작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상을 꾸려가는 삶, 건강한 미니멀리즘적 태도를 위한 일종의 작은 실험들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텃밭 가꾸기, 슬로우 라이프 이런 것들은 도시에 사는 많은 분들께 로망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가다울 수 없는 일상을 조금 더 느릿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와, 이 정도면은 내가 직접 키워먹는 게 더 이득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그것에 투자해야 할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가성비, 가심비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내 지쳐버리게 되죠. 그리고 일과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따로 또 시간을 들여서 텃밭 가꾸기라는 육체 활동을 할 여유가 안 나기도 하고, 주말 농장이 어디에 있는지 씨앗과 모종은 어디서 사는지조차 몰라서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딱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인데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라도 두고 모종을 한두 개 좀 심어보자 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몇 년째 미루고 있는, 입으로만 슬로우 라이프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언제부턴가는 그거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라고 여기고 넘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마음이 조금 바뀌게 된 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지인분께서 텃밭에서 직접 기른 작은 배추 두 포기와 작은 무를 저에게 주셨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 김장을 작게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배추를 절이고 김치속을 만들고 버무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번거로웠지만, 다 만들고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직접 김장을 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김치를 나눠 먹고 가족들로부터 맛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그때 김치를 담그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배추와 무를 내가 직접 기른 거였다면 지금 얼마나 더 뿌듯했을까? 그랬다면 이 김치는 얼마나 더 소중한 반찬이 되었을까? 그때 김치를 담그면서 텃밭을 가꾸는 것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멋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평소 언젠가 시골에 내려가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다 라고 말씀하곤 하셨다는데요. 그렇다고 텃밭 가꾸기를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비장한 마음, 체계적인 플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는 아닙니다. 물론 동경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예행 연습의 측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도시에서도 그 동경하는 모습에 한 발짝 더 가까운 삶을 좀 살아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 부드럽고 촉촉한 흙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라는 마음가짐, 가성비와 가심비, 득과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해보고 싶으니까 한다 라는 그 자유로움, 이런 유연한 마음으로 임할 때 지치지 않고 더 오래 텃밭을 가꿀 수 있고 얻는 것도 훨씬 더 많아진다 라는 사실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채소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 앞에서는 한 인간의 겸손함, 직접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이 주는 성취감, 그리고 마트에 쌓여있는 채소를 보면서도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다정한 마음 등등.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감정들이죠. 이 책이 텃밭 가꾸는 일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급자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작가님께서 전작에서부터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자 태도이고 이 책에서는 그것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까 지나가듯이 예로 들었던 거울 앞에 서서 직접 머리카락을 잘라보는 일처럼요. 텃밭 이야기를 하는 책에서 뜬금없이 직접 머리 자르는 이야기가 왜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큰 범주 안에서 보면 다 이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의문도 품지 못한 채 줄곧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외부의 힘과 기계의 힘,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애쓰지 않고 해낼 만한 일을 찾는 것. 당연히 이건 앞으로는 미용실에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죠. 다만 내가 직접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둘 실천해보자 라는 다짐이고 그렇게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 일상을 대하자 라는 권유일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문자 그대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아닐까 싶고요. 모든 것이 가능한 현대사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런 아이러니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실험을 느릿느릿하게나마 해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가볍게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예림 작가의 나만의 리틀 포레스트에 산다 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하나씩은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텃밭 가꾸기이든 어떤 활동이든 나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마음속에 그저 낭만적인 이미지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상에서 조금씩 구현해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작은 마음가짐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책 뒤에 적혀있는 것처럼 어설프지만 진지한 실험 그리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 이 영상은 라곰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